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는 당신. 혹시 ASMR 안 해보실래요? 단어가 생겨난 지는 불과 5년도 채 안 됐습니다. 우리말로 자율감각 쾌락 반응을 뜻하는데요.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코를 물씬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냄새, 더위를 피해 방 안에 나른하게 누워있던 기억, 자전거를 타고 공기를 가르는 기분. 우리 기억 속에 좋은 느낌으로 남아있는 감각들을 뇌에 직접 전달해주어 안정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SMR의 원리랍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문화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널리 퍼져있는 ASMR.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꼼꼼히 머리를 빗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뇌도 덩달아 나른해진다고 하네요. 심지어 음식을 먹는 소리. 책을 두드리는 소리. 종이에 끄적이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일상 소음뿐만 아니라 속삭이는 목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 뇌에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승우가 놀려서 속상했구나. 그랬어요. 앞으로는 그런 거 있으면 먼저 싸우지 말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 알겠죠? 편안해지는 법, 안정을 찾는 법, 그리 멀리 있지는 않네요. 어때요? 한여름밤의 꿀잠. 이젠 참 쉽죠?